충전해줘야겠네. 밥이 없네. 오늘은 11월 19일이고 토요일이고 오늘은 이제 와카야마 1박 2일 여행을 가려고 이제 나가고 있어. 거의 나왔지. 한 30분 왔어. 여기 이제 오사카의 사카이라는 데고 이제 고속도로 올라가려고 준비 중이야. 와카야마에서 저 밑에까지 간 다음에 그돌 뾰족뾰족 나란히 서 있는 거기까지 가서 근처에서 하룻밤 자고 나치폭포 본 다음에 구마노타이샵 보고 복귀하는 1박 2일 루트, 차박 루트 갑니다. 예. 거의 다 온 것 같아. 내가 처음으로 온 데는 이제 시라사키 해양공원이라는 데거든. 시라사키 해양공원. 와, 길 꼬불꼬불하대. 어촌 마을이 와버렸어. 어촌 마을이야. 이제 한 1.5km 남았어. 거의 다 도착했어. 길도 꼬불꼬불하고. 다 왔어. 1.5km. 시라사키 해양공원이라는 데인데, 시라사키 해양공원. 그래서 이제 오사카에서 차 타고 한 100km 정도 떨어져서 1시간, 아니 2시간 걸렸다, 2시간. 2시간 걸려서 도착했어. 시라사키 해양공원이라는 데요. 아, 저쪽 편에 산책로 있는 것 같지? 쭉 둘러보고. 돌이 하얘서 신기하게 생겼는데, 해가 안 떠서 오늘. 해가 뜨긴 했는데, 구름이 많이 꼈어. 비 안 오니까 다행이지. 바람이 많이 분다. 시라스키 해양공원 한번 둘러보죠. 바람이 존나게 분다. 바닷가가 기온은 그렇게 안 낮은데 춥다. 저기가 이제 오카야마의 기이반도인가? 기이반도라고 하던가? 기이반도로 오늘 쭉 밑으로 이제 내려갈 텐데 여기가 시작 지점. 이렇게 안쪽까지 돌을 뚫어놨네. 이제 어디로 가라는 거지? 아, 저기 조그만 길로 가면 돼. 바다다, 바다. 와, 춥다. 겨울바다, 겨울바다. 여기야, 오, 신기하게 되어 있긴 하네. 돌들이 하얘서.
하얀 돌들이라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올라갈 것 같아. 이게 무슨 돌들이지? 되게 물렁물렁해 보인다. 돌이 긁으면 긁힐 것 같은 그런 돌이야. 위험. 위에 너 올라가지 말래. 역시 누군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 계단이 있어. 시라사키 해양공원에서 위에서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다. 예. 신기하네. 저기 안에 구멍은 뭐지? 구멍 안쪽에 세면으로 막아놨어. 무너지지 말라고 안에 구멍 뚫린 거 세면으로 채워놓은 건가? 새도 있고. 새도 있어. 안 움직여. 계단 위에 한번 올라와 보자. 많이 와보긴 했는데 오키나와에서도 많이 봤고. 그치, 오키나와가 제일 비슷하다. 오키나와 북부에 여기 올라왔다고 숨 차는 거 봐. 다 올라왔다. 전망대 이쪽에서 보면 풀이 많아서 좀 더 하얗게 보이네. 반대편 절벽이야. 이 돌이 뭐지? 되게 까끌까끌해. 돌이 그거 그렇죠. 가는 거. 와, 태평양이다. 태평양. 오늘 하루 종일 태평양 끼고 아래로 아래로 남아 한다. 등댄 거. 등댄 거? 등대축은 되게 조그만데? 되게 느낌이 까끌까끌해. 깨지고 갈라지고 있어서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여기도 해양공원이. 그래도 돌들이 다 떨어진 대로 떨어진 그대로 해서 위 세면에 발라둔 거겠지. 곳곳에 다 세면에 발라놨어. 그래서 떨어지지 말라고. 다 길 옆에 이렇게 다 돌들이 갈라져서 떨어져 나오나봐. 이렇게 캠프장인가 여기는? 가는 길 없나? 오늘의 점심밥. 거기 시라사키 공원에서 파는 밥이야. 가격도 싸고 좋더라고. 카라게 정식 800엔. 예, 바이바이 시라사키 공원. 저 원래 저 끝에 가야 더 잘 보이는데 여기서 그냥 세우고 얘랑 같이 바이바이 시라사키. 이제 산담배키 센조지키랑 산담배키로 간다. 국도 따라서 천천히 가야지.
여기는 내가 저번에 왔었던 센조지키 천장에 다다미는 천장 깔 수 있다 해서 센조지키고, 센조지키 카레에서 생각나서 센조지키 가져왔어. 여기 태평양에서 볼 수 있는 이 돌 위 걷는, 저번에 왔었던, 저번에 오빠랑 렌터카에서 여기까지 보고 나트폭포 갔다가 저렇게 그 꼬불꼬불한 길을 밤새 올라갔던 그 길, 그때 갔었던 그곳 센조지키라는 데야. 생각보다 더 좁았네. 기억상으로는 엄청 넓었거든. 생각보다 좁네. 저 밑에까지 가보자. 갔다가 다시 오자고. 길이 없어 여기? 반쯤 내려왔어. 원래 이랬나? 원래 아무것도 없었나? 원래 길조차 아무것도 없었나? 길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아, 역시 토요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네. 날씨 좀 흐려도. 와, 돌, 이것도 있었나? 이 누워있는 돌이 옛날에도 있었을까? 생각이 안 나네. 처음 온 것 같은 기분. 아니, 온 것 같은 기분은 한데, 새롭네. 또 봐도 새롭네, 역시. 층, 단층. 모양이 신기하게 생겼네. 꼬불꼬불해서. 센조지키. 아. 그만 가자. 센조지키. 센조지키야. 이런 것도 전세계 곳곳에 있지. 왜 이런 데 사람이 모이는 걸까? 그것은 큰 바위가 있기 때문이지. 단층도 보이고. 예. 돌이 있기 때문이지. 여기서 웨딩 촬영도 하나 봐. 웨딩 촬영하고 있어. 강아지도 한 마리 데려와서. 웨딩 촬영할 만한 장소인가? 센조지키. 돌들은 안 깨지나? 층이 있는데. 층이 나 있는 돌이 안 깨지니까 이렇게 있는 거겠지? 돌이 크구만, 역시. 오, 잘 뛴다. 센조식의 펭귄. 왜 있는지 모름. 센조식의 설명. 다 일본어네. 영어도 있긴 하네. 왜 SS2일까? SS2, 센조지키. SS2 센조지키였고, 이제 SS3, 산단백키라는 절벽에 왔어. 차로 한 5분? 5분 안 걸렸지, 3분? 이쪽은 거의 관광지 거리가 되어있네. 여기가 이제 SS3, 산단백키인 것 같아. 절벽. 아까는 돌이었고 이젠 절벽. 저 끝까지 사람이 가네. 절벽 위에도.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건가? 이쪽 편이 산단백키인가? 아니면은 저 왼쪽 편이 산단백키인가? 이쪽 편이 좀 더 예쁘긴 하네, 절벽이. 끝까지 사람이 걸어가는 거 보니까 뭐 산책로가 나 있는 것 같아. 산단백키. 저까지 가볼 거니까 고민 중. 가볼 거니까 고민 중이야.
예. 너무 사람 많네요, 이거. 아니면 이 전망대에 사람 많은 거 보는가? 새도 있다, 새도. 이게 3단밖에 맞는 것 같아. 왜 3단인지는, 왜 3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까지 간단하게 산책 한번 해보자고. 시간도 많은데 뭐. 여기가 그 산단백이 아까 그 위에 절벽에 있었던 동굴인데, 옛날에 해적들이 있었던 동굴인가 봐. 해적. 해적 맞나? 해적. 그냥 동굴 밑이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어. 오. 오. 여기까지 이렇게 굴이 있네. 해적들이 좋아할만 하겠다. 딱 안에까지 굴이 있어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입장료가 좀 비쌌는데, 아, 이 노란 게 있는 게 이런, 왜 이게 노란 게 박혀있지 했는데, 이거 만들려고 박아놓은 거구나. 오, 독수리다, 독수리 저거. 새 머리처럼 보인다. 육머리다, 육머리. 육머리 바위다, 육머리 바위. 그리폰 바위다, 그리폰 바위. 에이, 삼다백이, 땅, 이러고 찍혀라고 하지. 들어올 때 삼다백이 하면서 찍고 왔어. 여기 동굴인데 물이 뚝뚝 떨어지네. 지하수가 계속 떨어지나봐. 지금도 물이 나오고 있어. 뜨거워 보이나? 온천수인가? 오, 미지근해, 미지근해. 온천수야, 온천수야. 온천수야. 오, 마셔보라고 돼 있는 거겠지? 지금 여기는 무슨 신사처럼 만들어놨네. 신사인가 절인가. 동상 세워두고 피샤몬텐이랑 다코크텐이랑 만들어놨어. 이거는 이 관광지를 만들면서 넣어놨겠지? 아닌가? 옛날부터 있었던 건가? 신기하네. 절벽 아래에서 성도 피워놓고. 되게 중국식이야. 향 냄새. 아, 여기 물 떨어지니까 종류석이 생길라 한다. 동굴이긴 하네, 확실히. 오. 거대 배가 다 있나? 배가 있나, 혹시? 쿠마노 수이군군센. 쿠마노 수군선. 오. 얘네 해적들이 아니었나봐. 대형 군함이 있었네. 오, 일본의 옛날 수군은. 여기 뭐일까? 수군의, 수군의 수군.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놨네. 배가 있으면 좋은데 배가 없네. 오, 여기가 그 아, 절벽 속, 절벽 동굴 속 도크였네, 도크. 배 도크였네, 여기가. 오. 너무 밝아서, 이쪽 밝아서 안 나와. 파도가 한 번씩 들어와서 쳐. 철썩, 철썩. 숨겨진 그거네. 숨겨진 동굴이네. 숨겨진 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배 모형 하나 놔두지. 와, 입장료는 비싸긴 한데, 심각하게 돼 있네. 많은 동굴을 봐왔지만은, 이렇게 수분이
해군 기지로 쓰던 동굴은 처음 보니까. 해군 기지네, 해군 기지. 해적 기지일지는 모르겠지만. 배 넣기 힘들겠다, 여기. 좁아서. 넓나, 근데. 좁은 건가, 넓은 건가. 큰 배는 못 들어가고. 여긴 천장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나봐. 무슨 지리학적 그게 있나봐. 파도가 치면 저렇게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온다고 다들 찍고 있네, 이거. 조금인데. 이 밑에 동굴이 있었다니. 뭐가 묻었어. 동굴이 있었다니. 재밌었어. 입장료 비싸긴 한데 평생에 한 번쯤은 들어갈 뻔했다. 1300엔 너무 비싸 근데. 입장료가. 1300엔 너무 비싸다. 한 7,800엔이면 충분하겠다. 빨리빨리 산단백히. 이제는 그 뭐 헤이고 이화였나? 헤이와구 이화였나? 바다에 쫀쫀쫀쫀쫀 있는 거기로 가야겠다. 거기로 가서 이제 1박 숙박 차박인데 해가 질 것 같아 거기 가면은. 흠흠흠흠흠흠흠흠. 일단 산단백이 빠이빠이. 달려서 이제 그 하시구이 이와 이 쭉 돌들이 늘어서 있었던 그곳에 다시 도착했어. 현재 시각 이제 4시 반인데 벌써 어느 거든 해가 다 질라 그러네. 4시 반인데도. 옛날에는 저 앞에까지 나갔었던 것 같은데 물이 들어왔다잉. 만조인가 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요시노 쿠마노 국립공원. 고코와 쿠시모토 하시쿠이 이와. 다리 어쩌고 저쩌고 이와인데 돌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쭉 이어져 있어서 큰 섬까지. 저긴 분명 신사 같은 거 세워져 있을 거야. 나 여기까지 다시 왔구먼. 아, 저 도로 위에도 있다. 뾰족하게 하나. 여기까지 온 이유는 딱히 없어. 그냥 여기가 거의 여행의 절반 지점이라서 그래. 딱 이제 여기 와카야마현 기이반도를 딱 가장 아래까지 내려온 지점이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일만 남아서. 딱 이런데 절묘하게 이런 게 있다니 참. 관광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딱 일본 다른 정원 같은 데 보면은 조그맣게 돌들 막 올려두는데 여기는 그냥 해안가 전체에 이렇게 일렬로 돌 이렇게 세워놨다니 신기하긴 하지. 다 각기 다른 바위에 이름이 있지 않을까. 이제 밥 먹을 때 찾고 아니면 밥을 싸갖고 가서 저땐 또 차박지로 들어가야겠다. 예, 하시쿠이와. 지금 이제 날씨가 좀 개려고 하나? 근데 해는 여전히 안 뜨더라고. 어느 도중에도 해는 안 뜨더라고.
여기까지가 이제 오사카에서 한 250km인가? 250km 정도 찍혀 있으려나? 오늘은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 나 이제 또 이제 차박지 가가지고 차박해서 내일은 이제 신성한 기반두의 순례 있는 아치폭포와 그 신사 두 개를 둘러보고 이제 집에 가야지. 온천강 한번 가보고. 오늘 여행에서 끝.